네, 수익으로 한 단계 레벨 업 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MTNW 상반기 베스트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자 이제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정말 장난질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연저점까지 뚝 떨어져서 저는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중에 또 상승 전환됐다가 지금 또 빠집니다. 이런 네.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위원님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할 말이 없는 시장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뭐 여러분들께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더라도 희망이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이번 주에 화끈하게 털리던지 아직까지는 덜 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용 물량이 좀 더 많이 털리고 난 뒤에 좀 바닥을 잡고 단기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금 우리 지수를 뭐 보기 전에 미국 시장이 일단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뭐 하루는 뭐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다가 또 저점을 또 깨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전망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에서 이제 상승할 만한 요인이 하나씩 좀 나오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지수는 우리가 제가 막 맥점이 2000선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장중에 이제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기뻐할 일도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참 애매하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증안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매도 전면 금지 얘기가 한번 나오려면은 확실하게 우리 시장에 그런 얘기가 강하게 나온다면은 그건 2000선을 깨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시계장을 너무 아직까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뭐 얼마가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216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은 종목을 보고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이제 고점 대비 30%에서 많이는 또 50% 넘게 밀린 종목들이 또 다수 많은데요. 그중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튼튼한 종목, 체력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좀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지수가 돌려냈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참 힘든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이코너 특징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 또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중기 종목이 되고 싶지 않은 종목들이 중기 종목이 되었고 또 단기 종목들이 장기 종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자를 통해서 단기 종목이 아니라 장기 종목을 가지고 나와버리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코너의 명목상 이 코너의 의미는 이제 점심값을 벌어보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소액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보니까 강달러도 일단 어느 정도 주춤하는 흐름이었고요. 또 미국의 국채금리도 하락해주면서 좋은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할 만한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시장은 휴일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연준에서도 근데 매파적인 이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점은 또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시장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뭐 강달러, 그리고 국채금리 완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WGBI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은 50조에서 한 60조 정도 이제 금액이 자금이 이제 해외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호소식으로 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이제 내년 9월 돼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도 오늘 발표가 되었다는 점, 이 점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씩 호재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이
5만 2천 원까지, 2천 원대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5만 2천 원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사실 5만 2천에서 5만 3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머무는 흐름이 1차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흐름 보여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더 밀릴 수 있고요. 추가로 밀린다면 5만 원 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5만 2천 원에서 3천 원 사이에서 움직이는지 이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차트로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하면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장 밀려서 떨어져서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환율도 급락을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달러 매수세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11선까지 밀어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매수세는 강했다. 그렇다면 달러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좀 시장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이고 국채 금리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인플레가 이제 지금 당장 고점 찍고 피크아웃이고 뭐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 하락 시점을 내년 가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서 하락폭이 인플레가 뭐 상당폭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큰 의미는 없다 봅니다. 인플레 역시도 인플레이션 역시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농후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고점을 찍고 저점 찍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 대응 전략이 좀 더 중요하겠죠. 네 달에 이제 7일자 고용 지표, 뭐 13일에 CPI 지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려면 또 다시 우리가 2주 정도 또 참고 가야 되는 흐름입니다.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지금 뭔가에 매수를 해서 뭐 수익 내기에는 단기 종목, 정말 짜릿한 이렇게 화끈한 종목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종목조차도 나한테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거나 뭐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시다면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럼 지금 관망만 하시면서 한 2주 정도도 좀 더 체크를 해보고 돌다리 두드려 보자.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빨간불 나온다고 또 좋다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4주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자. 4주 같으면 우리가 3일 쉬고 화수, 목금 이렇게 또 4일 매매를 하기 때문에 또 4일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이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뭐 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내달 11월, 12월 미국 시장에서 긴축 강도도 오늘 고용 지표 보니까 굉장히 또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명분을 좀 하나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를 체크를 해야 되고 환율, 국채 금리 모두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하루하루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할 말이 없는 시장이다. 다음 주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럴 때는 나무를 봐야 된다.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지금 15개월을 버티셨다고 했는데 곰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버텼죠. 저희도 좀 조금 더 힘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를 한번 봐보죠.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이제 또 단기적으로 종목을 보는 거잖아요, 위원님. 오늘장 네. 특징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제가 상한가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연장제 며칠째 예, 상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바톤을 받았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훈풍이 불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장 11% 이제 시초가 시작을 해서 24%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어찌 보면 13%의 달콤한 수익이 있고 어찌 보면은 중간에 뛰어들어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손 못 털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난 단타를 좋아하고 잘하고 많이 한다. 그러신 분들이야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뭐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매매를 짧게 대응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좀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이오 쪽이 돌아가면서 훈풍이 나오더라. 그래서 바이오젠이 전일장 같은 경우는 우리 40% 가까이 급등해서 마감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전일장 굉장히 급등이 돌아가면서 많이 나왔고 오늘도 메디프론이라는 종목 그리고 현대약품도 전일장 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약품 한번 보시면요. 약간 이제 피플바이오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죠. 어제장 이제 21% 급등해서 10% 마무리했지만은 오늘장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흐름이죠. 거의 10% 급등했다가 밀어버렸는데
오늘 당일만 해도 파동이 한 10% 정도 나와줬습니다. 근데 동사가 이렇게 현대약품도 마찬가지 알츠하이머 관련주로도 움직였지만은 우리 지금 최근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도 관련주로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은 좀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아니 이 사이에서 파동을 본다 그린다면은 요 사이에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매매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일장 들었던 종목이 오늘장 급등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잘 파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자, SCI 평가 정보하고 우리가 또 다른 정보를 본다면은 신용평가사 관련주들이 이제 뭐 최근에 그 소형 저축은행 관련주들, 소형 은행주들이 좀 급등을 나왔다가 밀어버리고 신용평가사 종목들이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반대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전일장 같은 경우 같이 한 번 더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또 오늘장도 또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것들이 끝났느냐, 물어본다면은, 사실 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눌린다면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 역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 가지고 재미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엄청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잃는 매매를 하시면 곤란하시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제 SCI 평가 정보보다는요, 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종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그 종목은 이제 고려 신용 종목입니다. 사실 AS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되죠. 굉장히 센스 있으시네요. 네. 시간도 이제 별로 없는 관계로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신용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 한 12% 파동이 나와 주었는데요. 그렇지만 VI 들어가면서 탄력을 크게 받지 못하고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고려 신용 정보가 이제 제가 드린 자리에서도 이제 상한가 수익이 좀 난 것 같고요. 상한가 수익까지 난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점의 시가에서 한 12% 급등해 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 주었는데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지수가 밀린다고 봤을 때는 저축은행 소형주 중심으로 은행주들이 탄력이 강하게 붙어졌고 그다음 신용평가사 종목들이 이어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전고점 돌파할 때 당연히 전고점 돌파할 때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냥 이런 것조차도 지수가 이제 오늘자 흔들흔들하니까 다음 주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 심리 그리고 좋은 이슈가 나오니까 국채 금리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는데 시장이 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다시 또 올라가 버렸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다면 우리가 20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면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에 사서 조금 오름에 파는 전략. 그래서 단기 전략 유효한데 자 그 누가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위원님의 무료 방송을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특징주로도 제약바이오 두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플바이오, 현대약품 참고를 해보고요. SCI 평가 정보, 고려 신용 정보까지 한 번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의 넥스트 레벨 종목 짧고 굵게 한 번에 알아보죠, 위원님.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이제 섹터가 알츠하이머잖아요. 치매, 네. 그래서 치매 쪽이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이자 네. 또 우리가 최근에 또 움직이는 게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약품이 움직인 것은 요도 관련주로 이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주에서 삼진제약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정도면은 한 번쯤 진입해 볼 만하고요. 11선 걸친 자리에 26,0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하시고 자, 우리가 손절가를 사실 26,000원 하기 조금 애매한데요. 여튼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26,000원을 밀리면은 종가 기준 매도하시고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합니다. 네, 이틀 전에 신고가 기록했고 지금은 살짝 밀립니다. 분석 참고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에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전세자금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함께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한 달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다음 달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힘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